안녕, 나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싹도노. 오늘은 특집 정치인 말실수 편인데, 군침이 어제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꿀잠 자고 있던 나를 깨우길래 야이 씨발 그 점유준이 어따 손을 대 하며 말실수를 조금 해서 학교에서 퇴학당했거든. 이처럼 요즘 연예계나 유튜브에서 말실수 한번 잘못해서 날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길래 정치계에서는 어떤 말실수가 있었는지 알아보니까 재미진 게 많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정치인들이 말실수로 한 방에 훅 갔는지, 3캔치 혓바닥 위로 들뜸 넣어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첫 번째는 군침의 공식 고인 정동영 의원 사망 스토리인데,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 당대표로 졸라 잘 나가던 동영이가 너무 큰 지지에 정신을 놓았는지 본인의 무덤을 혓바닥 하나로 파는 짓을 하게 돼버렸는데, 바로 노인네들은 이제 투표하지 말라는 말실수였어. 60대나 70대는 어차피 뒤질 거니까 투표 제발 하지 말고 집에서 양갱이나 처먹고 있으라고 말한 그의 발언은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몰고 왔는데, 이를 들은 노년층 유권자들은 물론 젊은 유권자들도 지금처럼 데모질이나 하며 틀딱된 586 새끼들도 아니고 전쟁시대를 겪은 어르신들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분노가 상당했는데, 일이 커지자 젊은이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했다고 해명하며 안녕하세요 조언했으나, 올해 61살인 류시민이가 갑자기 나와 맞다마저 60 넘으면 뇌가 썩으니까 노친네들은 제발 나가 뒤지세요 라고 한마디 거두는 바람에 불난집에 휘발유가 뿌려지게 되어버렸고 그대로 집안이 홀라당 타버렸는데, 좆됐음을 감지한 동양이는 백의종군도 해보고 온갖 꽃쇼를 다 해봤으나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당이 멸망되면 물론 본인도 사망하게 돼버리며, 군침이 공식 사망자 명예의 전당인 무덤의 전당에 제1의 초대 의원으로 등록되며 지금은 죽은 상태에서 한 번 더 사망한 상황이야. 두 번째는 통합진보당의 이정희인데, 정계의 아이 어딜 만져 등 수많은 레전드짜를 만들어낸 그녀지만, 역시나 그녀의 인지도를 한 방에 올려준 사건은 단연 2012년 대선 후보 토론이었어. 당시 상황은 그네스토리아와 뭉클의 입화전에 이정희가 뭉클을 지원하는 모양새였는데, 사실 그네스토리아도 유체이탈 화법 토실 권술로서 말을 잘하는 타입은 아니어서 뭉크는 가만히 눈만 꿈뻑이고 있어도 딜은 이정희가 다 넣어줘 토론을 거의 이긴 상황이었어. 그런데 그때 단일화 주장하면서 왜 사퇴 안 하고 토론하고 있냐, 혹시 나중에 사퇴해서 국고보조금 빼먹으려 하냐는 그네의 낚시 질문에 조근조근 말하던 이정희는 갑자기 급발진을 하며 야이 싸발려나 2년 떨어뜨리려고 나왔다고 말하며 무지성 대응을 하게 되었는데, 그걸 본 중도 유권자들이 아저 빨갱이냐 저러는 거 보니 그네가 대통령 자격이 있구나라고 판단하고 그네에게 몰표. 그네 당선에 1등 공신이 되었음을 물론 이때의 원한을 잊지 않았던 그네는 대통령이 되자 그녀의 대장 동무인 이석기를 구속시키고 통진당 자체도 멸문지화 시켜버렸는데, 그때 괜히 혓바닥 한번 잘못 눌렸다가 집안 말아먹고 지금은 살쪄서 포동포동해진 모습이야. 네, 대단히 궁금하신 것 같아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다음은 김문수 119 관등성명 사건인데, 아만다 이송체계를 문의하기 위해 긴급전화인 119에 전화를 건 당시 경기도 도지사 김문수는 3분에 걸친 두 차례 통화에서 용건을 안 말하고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만 9번이나 앵무새 마냥 반복하다 전화를 끊고 뜬금없이 당시 전화를 받은 해당 소방관을 인사조치 시켜버렸는데, 음성 파일이 유출이 되어 갑질 논란으로 번지게 되며 국민 비호감으로 등극 온갖 패러디를 양산하며 다음번 선거에서 떨어지게 되는 스노우볼에 이르게 되었어. 훗날 김문수는 소방관이 관등 성명을 대지 않아 절차상 징계를 준 것이다 라고 해명했지만, 지금 들어봐도 그냥 개삐져가지고 개알이 튼 거라고 볼 수밖에 없던걸.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이름이 누구요? 누구 때문에 전화하신 건데요? 내가 도지사인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지금 전화 받은 사람. 무슨 일 때문에 전화 오셨어요? 지금 내가 도지사라는데 지금 거의 안 들려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 여기다 전화를 갖다가 오셨는데, 소방서 119에다 지금 긴급 전화로 전화 하셨잖아요. 아니 도지사가 이게 누구냐고 이름을 묻는데 답을 안 해? 여기에다가 그렇게 전화를 갖다가 하시는 분은 여기 일반 전화를 하셔야지, 이거 긴급 전화로 그렇게 얘기를 갖다 하시면 안 되죠. 도지사입니다. 킹 차라리 도지코인사라고 항모했다고 하지.
네 번째는 묵직한 와사바리 여왕 사퇴하세요 이은재 의원인데 16년 국회 국정감사 도중 서울시 교육감 조 의원에게 MS 오피스와 한컴 오피스의 일괄 구매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말실수를 한 것인데 진짜 졸라 웃겨. 그 MS 오피스와 한글 워드 등 일괄 구매를 하고 규정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행위인 거 아십니까? 20억 예산을 그래서 근데 그것이요 지방재정법에 위반됐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수의계약을 그 업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제가 지금 바로 저 학교가 하는 것보다 교육청이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20여억 원을 저희가 전략한 걸로. 보사단만 계속 하시는데요. 왜 이것을 입찰 안 하고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MS하고 한글 워드만 해당되는 거. 다른 회사가 MS를 하면 다른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입찰하도록 돼 있죠. MS밖에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한글 워드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하신 거죠. 입찰을 아니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 모든 학교에서 MS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있었습니까? 학교를 얘기하지 마시고 교육청 얘기만 하고 있어요. 왜 모든 학교를 자꾸만 핑계를 대세요. 아니 MS 오피스를 어디서 삽니까? 이 사람이 어느 자리에 와서 이 영상을 본 당시 네티즌들은 이은재 의원이 워드 구별도 할 줄 모르는 컴맹 아줌마라며 기폭소를 하였는데 사실 알고 보니 컴퓨터를 잘 다루던 이은재 의원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는 게 뒤늦게 밝혀지며 억울했는데 사실인즉 수의계약의 99.9%를 아우기차나 웃겼으니 그냥 넘어가고 그 뒤로도 이은재 의원은 국회에서 야매 일본어를 쓰는 말실수를 자주 했는데 3.1절을 이틀 앞두고 벌어진 국회회의 때 헌 의원과 코로나다 언성이 높아지자 겐세이 놓지 말하며 논란이 또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다음 국회 전체 회의에서 야지를 놓는 의원을 퇴출하라며 한 번 더 실수를 하여 또 사과를 하였으나 마지막에는 그럼 뿜빠이 합시다라고 해 청중들을 뒤집어 놓으며 본인의 의원직도 거기서 심하이 돼버렸어. 하지만 이 모든 말실수들을 또 애들 장난 만든 인물이 있는데 바로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이야. 이재명은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여 큰형과 자주 싸웠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형의 아내인 형수와 말다툼을 하다가 입에도 담지 못할 국회의원 역사상 최악의 욕설을 내뱉고마는데 바로 형수의 짬찌를 찢어버리겠다고 한 말이었어. 이재명은 친형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청탁과 비리를 저지르고 다니면서 동시에 자신의 엄마를 괴롭히자 형수에게 전화를 걸어 다투는 과정에서 욕을 했다고 했는데 녹음본을 들어보니 사실관계는 둘째치고 세상 그렇게 욕을 무섭게 하는 정치인은 처음 봤어. 지금 그 음성을 틀어주고 싶지만 틀면 바로 채널 정지각일 정도라 내가 살짝만 묘사하면 싸발려나 야이 싸발려나 개싸발려나 라는 욕설이 일본 내도록 들리는데 순간 나는 팟캐스트 시절 김구라 황봉아의 시사대담 쓴 줄 알아서 깜짝 놀랐어. 지금은 본인도 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개인적인 일이었다고 했어 쿨한 척하고 있지만 이제 대권 경쟁이 시작되게 되면 전 국민이 다 알게 될 텐데 정말 본인에겐 큰 부담이 될 레전드 말실수를 한 거 아닐까 생각이 돼. 그런데 어느 나라 대통령 후보가 형수 짬찌를 찢는다는 말 했는데 당선이 될까? 만약 되면 전 국민 다 찢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처럼 오늘은 정치인들의 말실수와 그 배경에 대해 알아봤어. 말 한마디에 천냥백 갚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말 조심만 잘해도 세상 살아가는 데 반은 성공할 것 같으니 여러분들도 항상 말 조심하며 그런 군침이도 항상 말 조심하는 착한 유튜버가 될 테니 그럼 이 새끼들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